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햇볕이 쨍쨍 나서 좋아요. 5월달에는 햇볕이 없어가지고 다육이나 화초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제가요, 저희 집에 이렇게 거실에 또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아주 풍성풍성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제가 좀한 20만 원어치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고 집에서 또 키웠던 아이들도 좀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또 거실에 정비를 했냐면요. 원래는 제가 이제 거실에 있던 화초들과 식물들을 많이 밖으로 뺐어요. 요즘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요 아이들 햇빛과 바람 좀 나들이 좀 시켜주려고 이제 다 뺐었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문자가 온 거예요. 저의 그 다육이랑 화초랑 댓글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저희 집에 취재로 오겠다는 거예요. 네, 영상을 찍으러. 그래서 뭐 취재차 전화를 한번 달라고 해갖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거의 촬영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급했어요. 오늘 영상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는 일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오늘 화요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이제 좀 영상을 찍으려면은 거실에 좀 뭐가 좀 꽉차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이제 옥상 저희는 옥상과 또 이렇게 이제 발코니 쪽으로 많이 아이들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거실이 굉장히 허황한 거예요. 예쁜 아이들 또 제가 또 그동안 또 많이 갖고 싶었던 그런 화초들 위주로 아주 풍성하고 예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화분도 좀 많이 생겼어요. 화분을 사오기도 했고, 어제 또 마침 언니가 이쪽에 우리 저희 집 쪽으로 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찍는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옛날에 언니가 이제 화분을 굉장히 많이 키웠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갖고, 화초 키울 자신이 없다고 화분을 많이 가주셨어요. 굉장히 고급진 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식물을 화초를 많이 데려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육이는 엄청 많으니까 뭐 이렇게 베란다 발코니에도 많고 다육이는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여기도 많고 옥상 올라가면은 또 엄청 많고 다육이가 많고 해서 다육이는 거의 어제 안 데려왔고요. 화초들 위주로 좀 많이 데려왔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화초 거실에 아주 풍성한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좀 키우면서 또더 키우고 싶었던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좀 종류별로 좀더 사왔고요. 데려왔고요. 한번 예쁜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요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탐스럽고 예뻐요. 수국.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수국을 굉장히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작년에 이거 작은 아이 만원 안쪽의 아이를 데려왔던 건데 네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또 번식도 많이 해주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요거는 좀요 수국하고는 좀 다른 종류죠? 종류가? 이건 원래 이제 저희가 많이 보았던 수국 종류고요. 이거는 알수국이라고 이렇게 알날이 네, 이렇게 봉우리가 져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수국처럼 피어나는 꽃인데 이건 이제 보라색 꽃으로 나중에 필 거고요. 이번에 제가 지금 한 1년 이상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어제 데려온 아이예요. 근데 요거 밑에 이제 화분을 언니가 마침 요 수국 색깔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초록색 요게? 그리고 크기도 딱 맞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알맞게 딱 매치된 그런 화분을 가져왔나 모르겠네요. 아, 너무 예쁘죠, 이거 수국? 네, 제가 그 소원이 여기 뭐 거실이든 저 옥상이든 이 수국밭을 좀 잃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적심하고 삽목해가지고 네, 수국밭을 좀 잃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나눔질 좀 하고. 네, 이제 이게 분홍색과 약간 화이트 색으로 섞여 있는데 이건 이제 보라로 이제 나올 거고요. 요거를 이제 보라로 또 키우고 싶으면 백반인가 뭐그 백반물로 이렇게 흙에다가
분갈이 할때 심어주면 또 보라색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실험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너무 예뻤어요. 이거 또 가격이 15,000원인가 밖에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피니아 중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는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화분인데 화분하고 합쳐서 15,000원 줬거든요. 근데 이게 화분이 굉장히 고급진 것 같이 보이죠. 원래는 이게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플라스틱 화분도 요즘에는 이렇게 고급지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피니아도 그냥 한아름 엄청 커요. 옆에서 보면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사피니아 꽃을 제가 뭐 이게 이제 길거리에도 많이 요즘에 그 관상용으로 많이 심잖아요. 다리 같은데 저는 이 사피니아가 이렇게 풍성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사피니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언박싱을 미리 해서 화분에다 지금 아직 분갈이는 안 하고 요거는 이제 이미 심겨져 있는 거를 데려왔고요. 여기 밑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희 집에서 적응을 시킨 다음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요즘에 여름이고 하니까. 그리고 난타나. 아, 제가 난타나도 진짜 키우고 싶었던 아이거든요. 두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꽃 색깔로 나오는 거, 이렇게 노란색, 뭐 이렇게 분홍색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요거는. 근데 그 옆에 또 아주 풍성하게 핀 그 난타나 꽃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주 전체가 다 노랗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하원에 계신 직원분께서 요 꽃이 훨씬 피면 예쁘다고. 근데 원래 요게 이게 요거 요렇게 어제 요거 하나만 꽃이 폈었는데 지금 집에 와서 요것도 꽃이 피고 있고 지금 봉우리가 엄청 많이 져 있죠. 아, 진짜 저는 다육이는 다육이 나름대로 개성 있고 예쁘지만 요즘에 제가 꽃을 새삼 더 좋아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저께 이런 아이들을 수국하고, 네, 요거 사피니하고 난타나, 네, 요런 꽃도 제라늄 요거 사놓고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네, 보고 싶어서 또 자다 말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제라늄 있잖아. 이거 아이비 제라늄. 요거는 유럽 제라늄. 제라늄도 이게 요거는 이제 제가 키우던 제라늄이고요. 요것도 이제 세포트 6,000원인가 7,000원짜리 이거 세포트 이제 흰색, 찐분홍색. 요거는 이제 여기 꽃이 아직 안 폈는데 연분홍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거를 심은 거고요. 여기도 지금 제가 요거는 여기도 세 가지 네 가지 가져왔네요. 이거는 연분홍색, 네, 찐분홍색. 네, 그리고 요거 주황색은 제가 없거든요. 주홍색. 네, 요거는 연분홍색인데 약간 색감이 좀 다른 거. 안쪽에 색감이 좀 다른 거. 3,000원짜리고 그 외의 아이들은 네, 6,000원, 7,000원짜리예요. 네, 제라늄. 제가 또 저 수국처럼 제라늄 밭을 이루고 싶어 갖고 이제 이거는 페라고늄이잖아요. 겹꽃으로 된 그런 페라고늄 종류고 제가 또 제라늄 종류 중에서 두 가지 특성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건 유럽 제라늄인데요. 이게 꽃을 피면 굉장히 고급지더라고요. 이게 흰색하고 약간 아주 그냥 연분홍색 그런 게 이렇게 꽃이 피는데 아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제가 지금 꽃이 피면은 나중에 분갈이 해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봉우리가 지금 몇 개 있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요거 이제 분갈이 할 때 여기 이제 비료 좀 넣어가지고 꽃이 예쁘게 필 수 있도록 분갈이를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요즘에 분갈이 요거는요 흙을 털어내지 않고 이제 그대로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뿌리나 요 아이들이 그런 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잘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리고 화분도 요거는 제가 어저께 요거 그 강명 상의 화분 조금 저기 오늘 제가 영상에 올렸잖아요. 요거 토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 고급지죠. 굉장히 토분인데 여기 하나에 20,000원이더라고요. 예, 한 센치는 한 20cm 정도 되나 위아래로. 네,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요거 두 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비 제라늄. 아, 아이비 제라늄도 이거는 꽃도 꽃이지만 이게 잎이 참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꽃이 피는 곳에 또 이렇게 잎이 또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고, 네, 아이비 제라늄. 제가 이것도 두 포트 데려왔어요. 이게 지금 한 포트, 두 포트인데 이렇게 이제 같이 뭉쳐놓으니까 굉장히 아주 풍성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이 밑에 화분도 언니가 어저께 가져온 거예요, 마침.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모로 포식하는 제가 이제 봄에 데려왔던 아이인데 꽃이 다 지더니 이게 이제 옥상에 올려놓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봉우리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꽃도 이제 이렇게 노랑, 네, 하얀색 꽃, 네, 여기 또 보라색 꽃, 네, 까지 이렇게 피우고 있거든요. 데모로 푸시카 또 활짝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데모로 푸시카 제가 그 영상 올린 거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요거 굉장히 고급진 아이들이에요. 요거 하나, 둘, 셋. 생긴 게 다 비슷한데 굉장히 독특하고, 네, 요게 굉장히 이뻐요. 요 화분에다가 제가 나중에 심을 건데 요거는 조금 여기 두 아이보다는 조금 요게 수영이 커요. 근데 요 두 아이도 좀 요거 이쁜 화분이에요. 요것도 좀 특이한 화분인데 이것도 언니가 가져온 화분인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언니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네, 요거 밑에 아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이제 그 크로톤하고 약간 비슷하다 싶고 뭐 어떤 거 화이트 스노우 뭐 이런 것 종류인 것 같은데 이거는 더욱 고급져.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칼라데아 뷰티스타. 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칼라데아 뷰티스타. 이름만큼이나 참 이쁜 아이예요. 어제는 좀 약간 고급진 아이들 위주로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고급지죠. 비슷한 톤이지만 고급져요.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이름 이것도 칼라데아 오로비 폴리아. 저거는 아까 칼라데아 뷰티 스타였는데 이건 칼라데아 오로비 폴리아.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앞에 이름이 똑같은 거 보니까 칼라데아 오로비 폴리아. 네,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이것도 개성 있고 예쁘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요거는 또 근데 조금 약간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마꼬야나. 요거는 근데 마꼬야나는 여러분들이 좀 시중에서나 아니면 집안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요거를 이제 많이 봤는데 이제 고급지고 해서 얼른 집어왔는데 그 옆에 요 아이들 두 명이, 네, 칼라데아 오르비 폴리아, 칼라데아 뷰티스타. 네,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영상 촬영을 온다 그래갖고 고급진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데려왔는데 이게 좀 약간 가성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이라 좀 제가 좀 출혈이 좀 심했지만요, 전혀 후회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보고 싶어 갖고 떠보고 싶고 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네, 그런데요,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뭐 예쁜 수국과, 네, 값비싼 유럽 제라늄, 아이비 제라늄 등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이제 소원하던 예쁜 꽃 화초들을 데려와서 아쉬움은 없지만, 네, 영상이 취소가 됐어요. 이렇게 작가님하고 취재를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컨셉 주제가 저희 집 컨텐츠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다음 기회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또 예쁜 꽃들 데려온 걸로, 네, 만족을 하고, 네, 예쁜 꽃들 또 제가 또 본 방송 MBC, 네, 공영 방송에는 나가지를 못하지만 저희 집 방송에 종종 요 예쁜 아이들 올려가지고 예쁘게 분갈이하고 예쁘게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꽃들 언박싱해서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놓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